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만금의 풍력발전 사업, 이게 문재인이 본인이 챙기겠다 하는 사업이었고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이 앞으로 몇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이런 수익을 내겠다, 전기발전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지금 사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겨 가지고 7200배의 수익을 낸 교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의 대장동이다, 이 대장동 뺨치는 격이다 라고 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발전 설비 시설을 중국에 넘긴다는 것도 충격이고, 7200배나 수익을 남겼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80억대 국가 사업도 총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일까? 아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핵심 권력층으로부터 비호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또 국가 사업도 총괄하고 있고, 이러니까 권력 핵심층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업을 몰아주고 이익을 챙기는 집단 카르텔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올해 5월부터는 세금이 투입되는 또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북대 S 교수라는 인물입니다. 총 국비 82억 원이 들어가는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S 교수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전북대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81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새만금 기업 수요 맞춤형 교과 과정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 등에 참여할 석사와 박사급 전문 인력 300명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이 인합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거 호남 지역에 있는 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80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고, 쓸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태양광 발전만 하더라도 7200배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그것도 중국에 넘겼다 하는 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사업 선정 소식을 알리면서 전북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의 연구개발 실적, 그리고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보유 중인 폭넓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실무기술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 역시 S 교수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그가 원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북대 S 교수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서 최소 4곳의 회사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 교수와 아내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의 주식 60%를 갖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다시 제2사 주식 100%, 그리고 새만금 해양풍력 주식 51%, 더 GOD 주식 40%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S 교수의 형이나 동서 등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 교수는 나는 주식을 가진 게 전부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식을 가진 게 전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S 교수는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사업이 많이 늘리고 주식 관계 복잡하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송사에 말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큰 이익을 볼수 있도록 했고, 거기다가 이렇게 국가 프로젝트까지 운영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누가 오롯이 뒷배를 봐준 것 같다, 권력 핵심층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은 S 교수는 지난 8월 달에 업무상 횡령과 업무 방해, 그리고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의 자회사인 제2사 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S 교수가 제2사에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수천만 원을 빼내 나갔다는 게 고소의 요지입니다. S 교수는 고소 내용은 완전 허위이고 또 무고로 맞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이용해서 금전 관계도 없는 나에게 소송을 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 교수는 풍력 발전 관련 회사 설립 당시에 여러 회사들에게 초기 운영 자금을 유치하고, 그리고 지분을 넘기지 않아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 S 교수가 주도한 전북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 건설 과정에서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건설사 측이 교수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지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공사비 일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돈과 사업과 그리고 이 지분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북대 측은 교수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고소권을 대학 측이 일일이 사전에 알고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사업의 경우에 대학이 임의로 연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S 교수가 누구일까? 자, 이런 알려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이 조사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사정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면 금수완박이라든지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를 통과시키듯이 이런 무대포적으로 빵 밀고 갔다면 곳곳에서 눈치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마음대로 해먹은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이 장악되다 보니까 이런 검증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자, 무조건 윤석열 정부나 과거 보수 정권의 잘못이 있으면 뉴스가 되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 진보 정권에서의 문제점은 다 숨기고 입 다물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곳곳에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 돈이 집행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곳곳에 특혜를 주고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인물들이 부당한 또는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 하고 무엇이겠는가. 자, 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그래서 철저하게 파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